오랜만 20회 넘게 이어진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공격. 차량과 건물 파손 피해는 물론 항공기 운항도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에선 지난 9월에만 오물풍선으로 인해 활주로 운영이 5번이나 중단됐습니다. 운영 중단 시간은 총 5시간 55분. 그 사이 항공기 150여 대가 이륙이 지연되거나 회항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인천공항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공항공사의 대응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오락가락하는 활주로 운영 중단 기준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6월 2일 날은 모도에서 오물풍선이 발견돼가지고 신도 3으로 또 한 오물풍선 한 개가 공항 신도시 방향으로 이동을 했는데 이때는 또 운영 제한을 안 했어요. 9월 23일 날 장봉도 상공에 오물풍선 두 개가 확인이 돼서 물류단지 상공으로 한 개가 낙하가 됐어요. 이때는 또 운영 제한을 안 했고 지금 이 기준이 좀 모호하다. 또 오물풍선을 감지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도 이를 인지조차 하지 못해 논란을 더 키웠습니다. 이 YR 장비가 있습니다. 이건 수킬로 내 오물풍선에 대한 식별이 가능한데요. 열 감지로도요. 혹시 이거 구입하고 계십니까? 구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확인하십시오, 사장님. 이거 인천공항에서 갖고 있습니다. 예, 가지고 있답니다. 예. 올해 말 4단계 구간 개장을 앞둔 인천국제공항. 공항 규모가 커지는 만큼 자회사 직원들의 인력 충원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공항 자회사 노조도 4단계 개장 대비 충분한 인력이 투입되지 않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 연도별로 해마다 계속 부족하죠. 예, 예. 22년도에는 무려 900명 넘게, 23년도에도 547명, 24년도에도 지금 563명이나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 인천공항공사는 2017년 자회사 인력의 정규직 전환으로 용역 비용 부담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공항 무인화 시스템 구축에 대비해 효율적인 인력 운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2017년도 정규직 전환 이전과 비교하면 여객 1인당 서비스에 들어가는 용역 비용이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향후에 이게 자동화 무인화를 많이 해갖고 만약에 인원이 좀 줄어들고 이 운영이 효율화 된다고 하면 다시 좀 정상화 될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해 국토위 서범수 의원은 현재 공항공사 자회사에 이윤이 한 해만 수십억 원씩 쌓이는 상황이라면서 이를 활용한 인력 확충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BTV 뉴스 김지연입니다.